기후 변화 예측이 무섭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것이 한층 더 무서워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현상들이 우리들이 예전에 생각하던 것들보다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그 시기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수석연구원인 제임스 한센 씨가 한 말로 그는 대중들에게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미칠 심각한 영향을 최초로 대중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18명의 다른 기후과학자들과 함께 나사의 우주연구기관의 총책임자로 일한 적도 있는 그는 이번 주 해수면의 급상승이 수십 년 이내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주요 주장은 바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녹으면서 생긴 차가운 물층이 해수면을 뒤덮을 것이고 이로 인해 따뜻하고 잘 섞이지 않는 소금 성분이 함유된 바닷물이 이 아래에 갇히게 되면 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어 빙붕이 더 빨리 녹도록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 순환 고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이 고리를 폐쇄시킨다는 아이디어는 지난 2004년도에 개봉한 재난영화 투모로우에서 나오는 전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이 녹게 되면 지구의 남북극 지역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적도 근처 지역의 기온을 상승시켜 지난 2012년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해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었던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슈퍼스톰이 더 자주 생성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이러한 폭풍들은 12만 년 전 기온이 따뜻했던 M간빙기는 100톤이나 되는 거대한 빙하 바위가 해양 바닥에서 떠올라 해변가로 이동케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센 씨를 비롯한 연구팀은 이번 세기 말에 도달하기 전 멀티미터 해수면 상승이 발생한 후 전 지구상의 모든 해변 도시들이 잠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한센 씨는 이렇게 끔찍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바꿀 기회가 여전히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는 아직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 또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